이러면 안 됩니다. 네, 틀릴 만한 게 그 되게 많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선생님 딱 필요한 것만 풀어줄게. 내가 느꼈을 때 이것만 풀어야겠다 라고 하는 건 글쎄 한 두 개? 밖에 없었거든? 일단 15번 문제 정신 차려. 설마하니 이 정도쯤은 모르고 텍스트 본 건데 조금 충격이네. 정신 차려. 심각한 거야 이 정도면. 본인이 지금 받은 걸 보면 알지. 보세요 15번. 자 Y는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가 각각 그림과 같을 때 우리가 예상했었던 문제랑 살짝 벗어났죠. 첫 번째 뭐냐면 오 직선인데 꽤 어려워. 범위가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가 알기로는 0부터 2까지 막 자르는 그런 범위였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뭐야? 넓이를 구하래.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푸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일단은 fx를 끄집어내와 봅시다. fx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범위가 여기가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1이네. 그리고 fx를 정의할 때는 범위를 3개로 나눠야겠죠.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1이에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갖고 x가 2보다 작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네요. 기울기. 이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 직선을 딱 보자마자 저게 어떤 직선의 감정식인지 못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습을 좀 덜 한 거지. 내가 옛날에 직방 자료더라고 했잖아. 직선의 감정식 계속 나와. 2보다 크거나 같아, X가. 이제?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 되게 쉬운 함수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자, GX 볼까요? GX도 더 쉬워. 여기 범위가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대요. 그럼 GX는, 자, 어떻게 될까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가, 뭐요? 0보다 크면, 뭐니?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뭐, 어디에다가 집어넣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일단은 유식이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죠. 이게 없으면 못 풀긴 해요. 절대. 근데 어느 정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연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바로 나오기도 해요. 보죠. F에 GX를 넣을 거예요. 그 여기다 넣어요.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이렇게 하라고. 아, FX가 아니지.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GX가 뭐야? 0보다 작아. 그럼 뭐야?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GX 플러스 1이야. 그쵸? 그 다음에 G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이거 그리면 되는 거잖아. 항상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잖아. 우린 항상 언제나 우리는 항상 여기가 문제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봐봐 얘들아. GX를 자르는 데가 어딘지 찾아. 0이지. 그래. 그럼 GX가 여기. GX가 0. 찾아. 그 다음에 GX가 2. GX가 2. 뭐가 작은데 어디야? 여기 언제까지야 X가
1일 때까지. 그럼 뭘까? 1일. 맞지? 자, g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럼 여기 찾아야 돼. 여기를 찾으셔야 돼, 여기. 여기 뭐야? 2지. 이 사이잖아.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럼 여기의 범위가 그치.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 범위에서 GX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지. 얘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에요. 맞아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뭐냐?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내가 뭐 잘못 풀었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네, 선생님 두 번째 거 기울기가 좋은데. 아, 마이너스 3이구나. 이제 마이너스 3이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까 내가 풀었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이게 아니지. 말이 안 되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 하고요. 이렇게 되면 7인가? 이렇게 되지. 돼요? 어? 저거 기울기가 저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아직 말이 안 돼. 우리네 잘 풀어놓고 땡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뭐 하는 거야? 그래, 아까 선생님 했을 때 이게 안 나왔었거든. 10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넣으면 몇 번에 푸는 거야? 여기에 2x-2가 들어가요. 그럼 곱하면 그치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4. 그래서 돼요? 그 다음에 2보다 큰데 0이잖아. 2보다 큰데 또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직방 잘하려고 내가 직방 시켰네. 자, 그려볼까요? 어떻게 된다? 이것만 그리면 돼, 이제. 합성이니까.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죠. 1일 때까지 1이에요. 이렇게 봐요. 1. 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 이런 그래프거든요. 되셨나요? 그럼 무슨 넓이 구하는 거냐 라고 하면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 1이잖아. 여기도 1이지? 여기 얼마야? 여기가 3분의 4거든요. 3분의 4. 이거 뭐 2분의 1에 1 더하기 3분의 4 하고 1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사다리 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함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여기를 잘 잘라서 여기가 어디로 가는지만 찾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금방 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우리가 아는 형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답형 7번 볼까요? 이게 문제를 되게 잘 읽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거기서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사람 생각보다 많죠? 잘 읽어야 돼. 밑에 거 이런 거 있잖아. 단 점의 위치가 다르면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더라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더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한 쌍의 변만 서로 평행한 거예요. 평행사변형 안 돼. 사다리 꼴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다음에 여기 셋,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죠. 괜찮아요? 오, 조금 더 떠야겠구나. 북한이니까 이 정도 떠야겠다.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 방면에서 푸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쪽 방면에서 푼 거의 개수 곧 구한 다음에 곱하기 3하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것만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자고. 됐죠? 그러면 선이 평행한 선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기억 요걸 니에 요걸 디귿이라고 할게요. 헷갈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선생님 얘기를. 됐죠? 그러면 기역이랑 니은이 만나서 생기는 사다리꼴의 개수를 한번 해보죠.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돼요. 한 쌍만. 네. 그럼 이거는 이거밖에 없죠. 한 개.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기역이랑 그럼 디귿이랑 만나서 한번 해보자. 얘랑 얘랑. 일단 요건 요거잖아요.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 두 개짜리지.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있으면 짧게 갈까? 이렇게. 그러면 요게 되죠. 똑같이 되죠. 그 다음에 큰 거 하나. 여기 세 개 나와요. 괜찮아. 헷갈리면 더 그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나온다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니은과 디귿의 개수를 한번 해봅시다. 몇 개 나와? 이제 니은에서 뭘 잡았냐에 따라 달라. 잘 봐. 만약에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이걸 잡았어, 이거. 그럼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만들어지죠. 세 개.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변에 대해서 또 이걸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이. 그럼 마찬가지겠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해도 여기도 생기겠지. 하나, 둘, 셋. 선생님 얘기 이해되고 있나요? 어? 괜찮아? 이해했어? 좋아. 아, 안 끝났죠? 뭐가 남았어? 밑에가? 그치. 여기 다 들어갔어, 이제. 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몇 개야? 일단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세 개에다가 제일 큰 거
그럼 도합 전부 다 몇 개야? 14개거든. 근데 내가 이쪽 방면 이쪽 방면 이쪽 계속 문화를 분달했죠? 곱하기 3. 그래서 평행선은 어디서 찔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안 헷갈려. 다시 평행선은 어디 걸 쓸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한 쌍만 평행이 다르시니까. 응? 나머진 질문. 안 푼 거든 이게. 나 이거 모르겠다. 들어. 없어?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괜찮아.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닌데. 진짜 없어? 그럴리가. 많이 틀렸던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4번이나요 4번이나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를 많이 풀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리식 계산, 무리식 계산. 이것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왜 몇 번 풀었잖아. 우리가 포커스로는 몇 개 있었고 하셔야 돼요. 특히 부분분수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덤으로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없어 질문? 12번 며칠 전에 하지 않았니? 이런 거 틀리지 마라. 13번도 자연수다. 최소값이야.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왜 이렇게 문제들을 다 잘못 읽어 풀리는 거야? 10번도 며칠 전에 풀지 않았니? 질문 더 없나요? 안 풀어도 돼? 괜찮아? 진짜? 그 다음에 서답형 5번. 이 최근에 푼 문제랑 똑같지 않나요? 틀리지 마. 왜 이렇게, 왜 이걸 2루트3이랑 이렇게 6 나온 사람들은 뭐야? 제곱을 루트를 안 쓴 거야?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서답형 5번. 봐봐.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풀어줄 테니까 보세요. 뭐가 편한지 니네가 선택해. 아, 그리고 저번 시간 기출에 오답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돼.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이따가 해줄게. 자, 5번이에요. 봐봐. 5번 보면, 자, A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사이의 거리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얘 정근선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게 대칭점이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야 되나?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어서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잘 알기로 제일 최고값이 어디야? 이제 y는 x랑 만난 여기지. 기울기가 1이네라. y는 x가 아니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냐? y는 원래 x였는데 여기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 얘가 y는 이거야. 그치? 이게 대칭선이다. 대칭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유저표라니까 유저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만나는 거 보면 되잖아. 아, x 플러스 1이. 나 이거 덜어내기도 안 해, 심지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이쪽에 곱해. 그럼 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넘겨. x 제곱이고 넘어오면 플러스 4x. 근데 안 나오잖아, 이렇게. 안 나오잖아. 얘 이제 푼 거 보니까 여기서 안 나오더라고,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잘 봐.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만나.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지. 잘 들어봐. 뭐가 더 편한지 니네가 선택해. 선생님이 저번에 이 방법 풀었는데 그때는 인수분해가 됐단 말이야. 내가 풀었을 때. 우리가 같이 이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근데 여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풀 거야? 죽어 풀다가. 잘 봐.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1인 거지. 이렇게. 돼요? 조금 이상하긴 해. 아마 그림이 아니, 이쪽으로 더 들어간다 보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1이야. 여기 좌표가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1이야. 최소값은 이 두 길이의 반띵이겠지. 맞아? 그치? 그럼 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다가 얘에서 얘 빼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2지. 이거 두 개로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전 이거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자, 이 방법을 생각해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줄게. 똑같은 걸로. 아,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점을 하나 잡아. 어떻게? A 콤마. 덜어내기 해도 돼. 이때 덜어내기 해보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3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여기 좌표가 뭐냐면 A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섞어 구하는 거 아니니? 이 점에서부터 여기 위에 있는 점까지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를 써도 돼. 이거 좀. 이거 좀. 이해했어? 근데 얘들아, 조금 더, 이게 만약에 그냥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이잖아?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이때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 거니? 갇힐 때. 뭘 쓰란 얘기? 산술기관 써도 돼.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그때가 제일 짧아. 어? 이걸로도 한번 풀어봐. 자, 생각해봐. 여기가 A다. 여기 길이가 A 마이너스, 아, A 플러스 2야. 그치? 여기 길이가 얼마야? 얘에서 얘 뺐잖아. 여기 A 플러스 2면 3이야. 그럼 절대값이라고 써?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쓴 뭐야? 이 두 점 사이에 올린 루트. 여기서 산수기를 써보려고. 거기서 산술기하를 쓰라고. 그럼 딱 이렇게 나와. 편한 걸 쓰세요. 근데 여기 유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렵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 단답형이잖아.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 해봐. 자, 그리고 저번에 갖고 있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적어줄 테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 놓쳤어. 어딨지? 아까 내가 갖고 왔는데? 어. 기출 모의고사 우회에서 우리가 목요일날 본 거예요. 목요일날 본 거. 거기서 뭔가 답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선생님 문제 적어주세요. 어, 맨 마지막 거 있죠. 그 왜 좌표 구해서 한 거 어딨냐? 갖고 있으면 점점 해놔. 왜 자기 210 나왔던 거 있잖아. 기출 5회. 기출 5회에서. 자, 거기 보면은 이거요. 가가
x 절대값이 1 또는 2,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가 xy가 0보다 크다 이거. 그래서 이게 답이 선생님 때 210이었는데 210이 틀려요. 이걸 해볼게. 아니 다시 풀다 보니까 더 있더라고 겹치는 게. 봐봐 여기 x가 이렇게 나오고 y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그려볼까? 그래서 여기 1,1 12개니까 여기서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전체는 12, 12, 3이 어때요? 맞아요? 저거 뺐잖아. 뭘 뺐냐면 잘 봐. 3점짜리가 있다고 3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여섯 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뺐거든요. 여섯 개의 33을 뺐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4개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4개 지나가는 거 그래서 43을 또 뺐었죠. 이렇게 해서 21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야 되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기랑 만나더라. 이렇게 여기서 3점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갔더니 여기도 3점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8개. 그래서 답이 수정화됩니다.